자,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자, 2021년도 지역사회 간호 신책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작년에 비교해서요, 신책이 무슨 장점을 갖고 있는지 잠깐만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의사소통 통로를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존에 있었던 네이버의 진통 카페, 이거는 기존의 통로이고요. 여기는 당연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끼리 상의를 하시거나 또는 가끔가다 제가 들어가서 답변을 달아드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 통로를 만들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잠깐만 책 받아보셨죠? 책에 보시면 18쪽을 좀 보세요. 자, 18쪽에 보시면 보건정책의 결정 과정 아랫부분입니다. 거기에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자, QR코드를 찍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찍어보시면 자동적으로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결국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해. 또는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워. 또는 요 부분이 기출문제로 나왔었어. 이런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린 겁니다. 결국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자, 예습 가능합니다. 복습 가능합니다. 더더군다나 무한 반복 학습 가능하다는 거죠. 그치? 자, 제가 한 20년 정도 벌써 강의를 했네요. 자, 이 강의를 하면서 분들이, 모든 분들이 그래요. 지역사회 너무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어려울까? 그걸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딱두 가지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자, 하나가 뭐냐면, 자, 지역사회 마인드가 있어야 돼. 지역사회 간호의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은 임상에서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병원 마인드예요. 말 그대로 성인 간호 마인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인드 갖고 지역사회를 접촉하면, 접목을 하면 이게 뭔 소리야?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이게 자 구분이 좀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마인드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이것만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보건소에서 좀 일을 하셨던 분들이 지역사회 간호 마인드만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시험을 보면 또 웬만하면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두 번째, 단순 암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암기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단순히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많으냐면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바로 졸업하신 분들은 이 능력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거를 어플라이를 했었었는데, 3년 동안 삼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얘기해보면, 실력이 되게 빵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간호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다. 결국 요두 개를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무난히 통과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단순 암기 능력 같은 경우는 한 70%. 그래서 내가 죽어라 외워도 70점 정도 만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는 지역사회 간호 마인드가 있어. 나 그곳에서 일도 했었어. 그러면 여기서 그것만 있어. 단순 암기는 없어. 그럼 3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저의 숙제는 뭐예요? 요두 개를 같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단순 암기 능력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 수업을, 자, 수업 시간에 맨 처음에 전체적인 프레임, 수업 시간. 전체적인 프레임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울 거는 이런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 이 중에서 뭐는 중요하고, 뭐는 건성 지나가도 됩니다라고 전체적인 프레임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재를 이용해서 이론을 접근할 겁니다. 이론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총 정리를 뭘 갖고 해드릴 거냐면, 거기 잠깐만 보시면 몇 쪽일까요? 자, 133쪽을 보세요. 133쪽에 보시면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일명 제가 가로넣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로넣기를 보면서 총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걸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는 전철을 기다리면서 이걸 보면서 계속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단순 암기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제 수업 시간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에 가로넣기에 답을 달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무한 반복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한테 다시 오시면 그때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쪽지 시험을 볼 겁니다. 쪽지 시험.
어떤 분들은 쪽지 시험에 답만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제가 답만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이거를 보통 제가 이제 하루에 3시간 하는데 마지막 시간 처음 시작할 때 답을 알려드리면서 또 문제 해설도 해드릴 겁니다. 제발 문제 해설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역사회 강원 마인드가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쪽지 시험 볼 거고, 그래서 이제 석 달 다 공부를 했어. 그럼 이제 남을 나라 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또 애프터 서비스 들어가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제가 유튜브에서 메일링이라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10개의 문제를 매주 한 번씩 보내드립니다. 10개의 문제를 보내드리고, 요거를 30회차까지 보내드립니다. 30회차까지.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답만 이때는 이제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답을 해서 저한테 보내. 그러면 몇 번 틀렸습니다. 몇 번 맞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